in red in my head. Let me blow your mind, she said. I so blue. 여러분, 학교 한번 보내주면 되셨어요? 마녀들의 수다. 오늘 그 자리의 주인공들입니다. 엄정화, 문서리, 조민수 씨를 모시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섹시한 여자 엄정화입니다. 문서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조민수입니다. 마녀 사냥을 통해서 정말 여성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. 연애 칼럼니스트 박정은 씨.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섹스칼럼을 쓰는 여자 박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직장 동료 혹은 후배가 적극적으로 대시한다면? 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남자한테 약해요. 연하가 가장 좋은 점이 뭔가요? 가장 좋은 건 힘? 저도 연하와 살고 있어요. 제가 자면 먼저 자고 있어요. TV를 만져보면 뜨거운데. 여전히 핫한 밤을 위해 노력한다. 걸핀 때는 몇 달 동안 저희 남편을 본 횟수보다 설명부를 본 횟수가 더 많은 거예요. 아직까지는 뭐 별 연애가 없어도 핫한 미식적인 장소에서 둘만의 애정 생각을 지니입니다. 제일 가까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차? 아니, 영화에서 보면 별이 보이는 차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별도 보이고. 저는 영화 보면서 거품 목욕을 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시더라고요. 우리 여자들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로맨틱한 거 좋아하잖아요. 거품 막 있는 데서 음악 틀어놓고 촛불 틀어놓고 좋더라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사랑스럽고 귀엽고 깜찍한 우리 정환호의 상대역 현신 역을 맡은 이재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엄정화 씨의 관능이라? 엄정화 씨는 엄정화라는 이름 자체가 관능이고요. 보시다시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관능이죠. 저 이름 바꿀 거예요. 엄관능으로. 안녕하세요. 궁금한 거를 허심탄회하게 물어봐 주세요. 어떤 사람이 정말 뭔가 사귈만한 사람인지 궁금했어요. 저는 어떤 연애가 좋은 연애? 저는 많은 연애가 가장 좋은 연애라고. 많은 걸 보고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자기 안에 모든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지금요 자기 가꾸고 자기 사랑하고 그러세요. 진짜 그게 더 먼저. 나 먼저. 즉흥적으로 나 지금 사실 너무 고민된다 궁금하다 하면 바로 드셨어요. 제가 사실 남자 공포증이라고 아직까지 못 쓰러지네요. 안아드릴까요? 뭐 안아드리면 처음 남자한테 안겨봤는데 지성이 떨리고 다리가 흐들려. 관능의 법칙이라는 영화를 보시다 보면 자연히 관능이란 뭔가에 대한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. 이 소중한 주제를 던져주신 영화를 재밌게 알겠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마음에 드는 영화가 될 거예요. 관능적이고 뜨거운 한 해 보세요. 여러분들도 저희 영화처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. 어두워십니다. 함께 함께합니다. 둘, 셋, 관능의 법칙. 섹시합니다.